어제 저녁 울산 온산읍의 S-OIL 지하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해경과 소방이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배관에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관과 S-OIL 직원들이 기름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이진항 인근에서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누출된 원유를 버킹카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난 송유관은 지름이 42인치로 해상 원유 하역 시설에서 육상 저장 탱크까지 원유 이송을 돕는 S-OIL의 가압용 펌프 인근에 매설돼 있습니다. 지하 배관에 손상이 생겨서 지금 기름이 유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바닥까지 기름이 흘러들어가 해경이 오일 펜스를 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빗물과 섞인 원유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관 두 개를 차단하고 방제정까지 배치한 채 기름 회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수관로를 완전히 봉쇄해서 더 이상 이제 그저 바다로 유입 안 되게 지금 조치를 하였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일부 이제 기름들은 지금 이제 유해수기라든지 그다음 흡착제 그다음 그저 펌프카를 이용해 가지고 유출된 기름량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소 4만 리터가량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유출량과 관리 주체인 S-OIL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